7번에 옥내 저장소를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물은 무엇인가? 자, 원래 옥내 저장소의 지붕은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장창고 안에서 뻥 터지면 폭발하는 힘이 위로 방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정도로 지붕은 가벼워야 하고 그리고 타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화구조,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2류 위험물 중에서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별은 무엇인가? 자, 이건 이렇게 지붕을 설치를 하고 건축물에서 이게 지붕이라면 여기는 천장이 되죠. 그런데 천장이 있다면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옥내 저장소에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안에 자기 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을 저장을 한다면 천장이 없음으로써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등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이라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류 위험물을 저장을 한 상태에서 별도의 냉방장치 등이 없으면은 이때는 천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원래 안 되는데 오류 위험물 저장할 때만 해줄게 봐줄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 오류 위험물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요. 여기서는 옥내 저장소에 대한 지붕입니다. 그런데 제조소의 경우에도 지붕은 똑같이 폭발력 위로 방출력이 가벼운 불연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조소에도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2류 위험물 중에 분상의 것과 인화성을 제외한 2류와 자 다시요.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과 요거 아니죠. 또는 6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 내화 구조로 가능한 것이 옥내 저장소라면 제조소의 경우에도 지붙을 내화 구조할 수 있는 것은 요 놈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요거에다가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동식물류를 취급할 때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어디서요? 제조소에서는 요것도 여기에 더 추가해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알아둘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자, 8번은 이동 저장 탱크, 이동 탱크 저장소의 방파판을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동 탱크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탱크 본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운전석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칸으로 구획한 것을 우리는 칸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칸당 4000리터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획된 칸 안에 최소한 2개 이상의
방파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칸막이는 탱크 두께와 똑같이 3.2mm 이상으로 하지만 방파판은 딱 절반인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강철판, 강철판 똑같은데 두께는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진 것이 칸막이로 구획된 상태에서 또 그 안에 칸을 질러놓은 거 3개 정도 보였다고 하던데 2개 이상 설치하죠. 얘가 뭐냐면 방파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왜 설치합니까? 물었습니다. 얘는요. 일단 칸막이도 탱크가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출렁이겠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전체적인 양이 다 움직이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전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렁임 방지가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 말고 방파판의 경우에도 이쪽으로의 위험물의 출렁임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출렁임 방지와 탱크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딱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래서 출렁임을 방지를 해서 탱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좀 바깥쪽 두 개랑 중간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도 의미는 통하는데 균형 유지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마그네슘과 아연을 보여주는데요. 자, 마그네슘은 Mg, 아연은 Zn입니다. 이 중에서 원자번호 큰 것은 무엇인가? 자, 마그네슘은 12번 원소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20번 안에 포함되지만 아연은 그 밖을 벗어나죠. 얘는 30번 원소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은 아연이다. 그 다음에 1의 물질, 아연과 염산과의 반응식, 염산은 HCl이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아연과 염산. 자, 아연도 금속인지라 수소를 밀어내면서 염소를 차지하는데 아연은 이가 원소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숫자 2를 주고 수소가스로 만들어내면 H2가 되죠. 그러면 염소 두 개, 수소 두 개니까 앞에다가 2를 붙이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물과 반응 시 아연이 물과 반응하면 여기도 역시 이 1의 물질이 이 말입니다. 자, 아연이 물을 만나면 OH를 차지하고 숫자 2를 주면서 역시 수소를 발생합니다.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수소는 4개 돼서 두 개로 만족하죠. 따라서 발생기체는 수소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마그네슘도 똑같이 이가라서 같은 반응합니다. 염산 만나면 MgCl2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 발생하면서 숫자 2를 붙이고 물과의 반응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